아, 반갑습니다. 정치인들은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당이 다르잖아요. 네, 이재명 시장하고 두 분이 그래도 최초 여성 국회의원이 이제 되셨어요? 좀 네. 대전광역시 의원 중에 국회의원 된 사람 제가 최초래요. 아, 그래요? 대덕의 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충청 이동욱 기자고요. 오늘 그 대전 대덕구 박정현 당선인님 모시고 잠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선인님 먼저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한테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대덕의 힘. 대덕구 국회의원 당선인 박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먼저 그 하나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요. 네. 그 어쨌든 그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네.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를 했잖아요. 네. 네 모두가. 재표를 해야 되죠. 네네. 네. 아마 28일날 이제 28일이죠 본회의에서 네, 28일날 예, 재의결을 재의결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당대리님 예상을 하십니까?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지금은 네. 해답을 내놔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네네네네. 뭐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답변을 했고 네. 아직 답을 하지 않은 부분은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고요. 거기서 찬성을 해줘야지. 이게 표결이 완성되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좀 딱한 것 같아요.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 사실은 민심의 큰 흐름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그렇죠. 조속히 추진하라는 거잖아요. 네, 네. 지금 그러면 국민들이 뽑아준 국회의원이면 민심의 요구에 따라야 되죠. 용산의 요구가 아니고 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국민의힘에서 이번 해병대원 특검법은 반드시 통과시키는데 함께 협력을 해 주셔야지 될 것 같고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지금 뭐 VIP 뭐 진노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면 결국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 공모죄 공동 정범으로서의 역할을 네. 국민의힘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국회의원이 피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뭐 뉴스 보니까 또 뭐 그 녹취록도 이제 뭐 경로설 예, 예. 녹취록도 이제 뭐 나오고 녹취록도 예,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전화 김기환 네네 그 사령관 네네 네. 사령관과 전화 통화한 네네 네. 이 자술서도 나왔고 네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그 어쨌든 그 재의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고요. 네. 이거는 당연히 돼야 돼 반드시 돼야 된다라는 의지를 표명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탈표가 지금 17표 정도 나와야 되는데 네. 지금 뭐 10표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어쨌든 세 명은 일단 확실한 거고요, 그렇죠? 뭐 안철수라고 김웅은하고 어떤 김웅 의원은 확실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안철수 의원은요? 거기는 뭐 가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네. 유희동 의원도 확실하지 않을까요? 거기도 뭐, 네, 뭐 본인이 네. 얘기를 확실하게 했으니까 거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보기엔 김웅 의원은 확실하고 네. 나머지 두 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안철수 의원은 또 철수할지도 모른다. 늘 철수하시는 분이라서 네. 또 잡아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 네네. 네. 지난번에도 철수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네네. 지난번에 정치인들은 자기 말에 네.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책임이 없이 계속 철수하시니까 네. 신뢰성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철수 이름은 잘 지은 것 같아요. 철수 안철수 의원. 그러니까 네네. 이름을 네. 바꾸셔야 되나? 네네. 수호로 바꾸셔야 되나? 아 그렇군요. 안수 안수호. 아 네. 어쨌든 네 이거 뭐 해병대원 특검 사건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보니까 뭐 대전 최초 이제 물론 이제 황정화 당선인도 네. 계시지만 두 분이 그래도 최초 이제 여성 국회의원이 이제 되셨어요. 좀 대전에서 속이 상해요 사실은. 최초라는 아. 타이틀이 좋긴 한데 그 광역시잖아요 대전이. 그렇죠. 광역시인데 이제서 여성 국회의원이 나왔다는 것은 여성의 입장으로서는 좀 안타깝고. 속이 좀 상한데 그나마 이제 두 명이 한꺼번에 나와서 그 부분이 조금 상세가 되는 거죠. 아 그렇죠. 또 광역시인데 너무 늦었다. 네, 너무 늦었죠. 네, 너무 늦었죠. 네, 네, 네. 너무 늦었죠, 정말. 네. 제가 근데 최초 수식이 많습니다. 여성 구청장도 최초고요. 그러니까 대전 뭐 여성 여성 구청장도 네, 최초시더라고요. 그래서 국회의원은 아마 대전 충청권에서 최초일 가능성이 높고. 제가 알기로도 네. 그래요. 대전 그렇죠. 충청권에서 네. 최초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대전 시 제 시의원했잖아요. 네, 네, 네. 대전 광역시 의원 중에 국회의원 된 사람 제가 최초래요. 아 그래요? 여성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예.
최초 타이틀을 많이 갖고 네. 계시네요. 네네. 어쨌든 네. 아, 그 22대 국회에서 사실 뭐 이번에 어쨌든 그 박영순 의원과의 저 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쉽지 않을 거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의외로 좀 이제 무난하게 승리를 하셨어요. 그 네네. 이제 사실 경선을 이제 경선 결정이 났는데 탈당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 순간 이제 우리 지역의 당원들이나 고문들 또 지역의 이제 현역 국회의원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네. 대덕구가 3자 구도일 때 늘 민주당이 패배했죠. 왔거든요. 이번에도 그래도 그럴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네. 그 출마 기자회견 때도 메시지를 우리가 윤석열 정부 심판의 길에 같이 있다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을 거다. 네. 그래서 문은 늘 열려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사실은 저는 현장에서 유권자를 만나면서 조금 확신이 생겼어요. 정권 심판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네네. 그러면 심판에 대한 요구가 강하면 제1야당에 표를 모아주실지 네. 제3당에 표를 모아주시지는 않을 그렇죠. 거다. 네네네. 뭐 박정현이 뭐 그 좋고 누구는 나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3자 구도를 하더라도 승리를 좀 거의 확신을 했는데 굿모닝 충청이 데이터를 만들어주셨잖아요. 아, 네네. 네. 만들어주신 게 아니라 여론조사를 뭐 이거 말 잘해야 돼. 데이터를 만들어주신 게 아니라 여론조사를 여론조사죠. 하셨는데 네. 거기서 그 제가 생각하는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여론조사 한 거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단일화 뭐 이런 말씀들을 전혀 안 하셨죠. 안 하셨고. 네네네. 그... 어쨌든 그 22대 이제 그 구청장 출신은 이제 두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20 국회 세 명입니다. 아, 또 누가 있죠? 박용갑. 네, 네. 박용갑 총. 아,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장종태 네. 당선인님 만나 가지고 네, 네. 두 분뿐이 생각이 안 나네. 네. 어쨌든 그래도 이제 구청장 출신 분들 이제 세 분이 이제 국회에 가셔서 네. 사실은 국회에서 좀 하시고 싶은 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22대 국회에서 어떤 일들을 좀 하고 싶으신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 일단 그 얘기하기 전에 네. 사실 대전이 구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선 의원, 삼선 네. 의원, 재선 의원, 네. 예, 초선 의원이 있고요. 네, 네. 그리고 구청장 출신도 3명 있고, 그렇죠. 그리고 여성 의원도 2명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조합이 굉장히 좋아서 그러네요. 네, 네. 서로 이제 같이 협심 단결해서 대전이나 충청권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사선 의원이 이제 끌어주시고 초선 의원들이 또 같이 받쳐주고 이렇게 하면 네네.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그 요구하시는 많은 일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네. 또 하나는 이제 이 당이 다르잖아요. 네, 이장우 시장하고 이장우 시장님하고도 그렇고 저도 이제 유성구만 그렇죠. 빼놓고 네네. 아 중구는 중구 참 이번에 새로 됐죠. 아 그러네요. 네네. 예. 그 당이 달라서 시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당이 다르기 때문에 협치가 되겠냐. 협치가 될 것이냐 과연. 우려가 있는데 오히려 단체장 출신들이 또 3명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단체장들은 단체장의 또 이게 속사정들을 좀 잘 알고 있잖아요.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예, 그래서 네. 협치를 하는데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조금 이장우 시장이 조금 더 오픈마인드를 하시면 좋겠다. 지난번에 한번 만났는데 5월 16일 날인가 만나셨죠? 네, 네. 그 이제 잘못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무슨 국회의원들이 시정에 밤나라 대추나라 이럴 거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 정례화를 하자 뭐 그런 네, 얘기도 네, 나왔었다는데 그러니까 정책의 정례화를 하자 이제 보좌진들 네, 해서 네. 근데 이제 이정우 시장이 노했다고 네, 시장은 네, 네. 그거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그냥 네. 필요할 때 협의를 하면 되지 않겠냐 이건데 사실 그걸 잘못 들으면 저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아니 뭐 그런 걸 해 내가 요구하는 거 있으면 찾아가서 협의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물론 지역의 민원도 해결하고 그렇죠. 지방정부의 어려움도 해결하는 건 맞지만 지방정부가 어떻게 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 생각을 좀 같이 하고 네네. 필요한 비전도 같이 만들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하에서 협력을 하는 것과
그냥 아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협력하는 것과는 굉장히 질적으로 다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장훈 시장이 조금 오픈마인드 하시면 좋겠다. 우리 어차피 당이 다른다 하더라도 비전이라는 게 결국은 대전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거고 그렇죠. 물론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은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또 국민의힘 또는 이장훈 시장이 예, 국민 저 시민 행복은 요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다를 수 있는데 그거는 어차피 정책 경쟁을 통해서 네. 또 만들어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간극을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고 안 되는 건 뭐 또 안 되는 것대로 두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이제 국회에 가시면 이제 지역 화폐법을 이제 발의하시겠다고 네. 뭐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당선인께서 이제 구청장 시절에도 대덕 이룸 네. 맞나요? 네네. 그래서 네. 좀 상당히 이제 좋은 저 성과도 거뒀고 그랬는데 네. 사실 이장훈 시장은 또 그 지역 화폐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제가 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이게 그 부서 그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이게 저 인포메이션을 잘못 주셨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실제 지역 화폐는 복지 정책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역 경제 골목 경제를 살리기 네. 위한 정책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게 추진해 본 바로는 우리 코로나 때 사실 대덕구가 영업이익이 가장 적게 줄은 구였거든요. 근데 네. 그거는 지역 화폐 말고는 해석이 불가능해요. 그러네. 저희가 다 뭐 코로나 시기에 새로운 상권이 생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민생 특히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지역 화폐만큼 적실한 정책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민생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네.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 이자 못 내가지고 네. 그러는 비율도 점점 높아지고 차라리 코로나 때는 좀 지원이라도 했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그리고 빚을 내서 또 빚을 갚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 결국은 네. 매상이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근데 실제 우리 저 국민들이나 주민들도 이게 쓸 수 있는 돈은 상대적으로 줄은 거예요. 월급은 그렇죠. 그대로 있는데 네네. 물가 오르니까. 물가 오르니까. 네.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지금 준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다가 지역 화폐를 통해서 인센티브가 가는 거잖아요. 네네. 조금 더 쓸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주면 그리고 그게 결국은 뭐 서울이나 경기도에 가서 쓸 게 아니라 우리 지역 대덕구, 그렇죠. 대덕구 대전 뭐 요 안에서 쓰는 거니까 이게 돈이 좀 돌아야지 지역 경제가 맞습니다.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장호 시장은 그게 마치 부자들을 위한 정책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설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처음에 지역화폐 설계를 할 때 최대 월 50만 원을 네. 쓰게 했어요. 50만 원 이상을 쓰면 실제 그게 부자들한테만 인센티브를 받는 거죠. 뭐 500만 원을 쓸 수도 있고 부자들이야 뭐 이렇게 더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50만 원이라고 생각한 게 아무리 가난한 분들도 자기 생활하는 데는 50만 원 정도는 그렇지. 쓸 거다라는 가상하에 예, 그리고 만 원부터 쓰면 되니까 그렇죠. 굳이 50만까지 안 써도 되니까요. 네네. 그렇게 설계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하시고 마치 부자들을 위한 것처럼 호도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속이 많이 상하네요. 지역화폐 실제 해본 사람으로서. 저 이장훈 시장하고 저도 이제 작년에 이제 그거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이장훈 시장이 하셨던 말씀 중에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지역화폐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이 어딘 줄 아느냐. 서구다. 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부자들이 쓰는 거다, 이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시장님이 저도 당선인처럼 좀 지역화폐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이제 복지 정책이구나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시는 것 같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저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실제 그 대덕이로움을 만들었을 때는 대덕구 안에서만 썼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온통대전으로 확장되면서 네. 대덕구 지역화폐도 이제 전체로 쓰게 되는데 네. 사실 지역화폐는 구별로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그때도 그 주장을 계속했고 아, 구별로 네, 네. 대전 시간이라 네, 네. 자치 구별로 네. 하는 게 맞다. 그리고 네. 이를테면 우리는 온천이 없잖아요. 네. 네. 그러면 유성구하고 협력해서 우리 대덕구민이 지역화폐를 가지고 온천 그저 갔을 때 조금 더 할인을 준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별 특색이 있으면 그 특색에 맞게끔 이제 서로 협의해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된다 하면 그러면 온통 대전으로 대전 전체를 쓴다고 하면 이렇게 인센티브를 다르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서구가 아무래도 서구 유성구가 상점가들도 훨씬 그렇죠. 네. 대덕에 비해서 잘 돼 있으니까
그쪽에 가서 쓰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역 대덕구에서 쓰면 인센티브를 조금 더 주고 서구에서 쓰면 조금 낮추고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할인율을 이렇게 좀 10%로 하고 뭐 30% 10% 뭐 아니 5% 10%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거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서구 주민들이 서구에서 쓰는 건 그냥 그대로 하고 다른 지역 주민들이 서구나 유성구에 가서 쓰는 거는 좀 인센티브를 낮추고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서 안 된다고만 얘기하면 어떤 정책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어쨌든 내년에는 어쨌든 당선인님께서는 지역 화폐를 좀 적극적으로 좀 정책을 펼치 이런 법안을 일단 지역 화폐에 대한 정의를 조금 지금은 지역사랑 상품권 해서 있는데 조금 말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약간 지역 화폐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좀 채우려고 하고 특히 그 내용 중에 중앙정부 지원. 중앙정부 지원.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지원을 많이 했는데 그때는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특별한 케이스로 지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바뀌면 지원책이 또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앙정부의 지원 책임을 조금 더 강화하는 아예 법을 아예 딱 못 박아놓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넣는 입법을 하려고 합니다. 환경 이제 운동 그런 거 이제 많이 하셔도 이제 환경 정책과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특히 뭐 오늘 또 최고위에서 또 뭐 그 기후 소송 그것도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그 지금 기후 위기는 우리가 그 대응을 하고 안 하고 이런 선택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 필수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가 기후 대책을 너무 허술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건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요. 또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거는 좀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 기후 정책은 지금은 경제랑 같이 맞물려 있잖아요. 수출해야 되는데 재생에너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지 않으면 앞으로 수출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지죠. 수출은 할 수 있지만 코스트가 더 올라가니까 그걸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굳이 그걸 살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곤란해지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근데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그 별로 이렇게 정책을 가동하고 있지 않아서 22대 국회에 들어가면 몇 사람이 지금 벼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센 좀 전위 조직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세게 뭐 우리 당도 기후 위기에 대해서 열심히 하지만 당 정책보다 더 조금 앞서는 그런 제안들도 좀 하자라고 해서 이제 모임을 좀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요. 특히 지방 정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 중앙이 이제 지방 정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할 수 있는 툴을 다양하게 만들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그 저희 제가 구청장 할 때 온실가스 감축 그 예산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국가재정법도 이제 그 반영하게 하는데 촉발을 했는데요. 지금 굉장히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은 사업비를 좀 줄이고 아니면 전환하도록 하고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사업은 더 지원하도록 하는 그런 건데요. 그거를 조금 더 현실화하도록 하는 역할을 또 하려고 해요. 원전은 온실가스가 배출이 안 되죠? 그러니까 모든 건 온실가스가 다 배출이 돼요. 근데 아, 원전도요? 예, 상대적으로 덜 된다 이런 거죠. 화석연료보다는 훨씬 덜 되죠. 근데 문제 원전의 문제는 뭐냐면 폐기물에 대해서 폐기물을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저장을 해야죠. 근데 그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리고 이게 지역 주민들하고 우리 대전에다가 폐기물 저장한다 그러면 대전 시민들이 싫어하겠죠. 그래서 지금 있는 원전은 어쨌든 어느 정도는 활용을 해야 되겠죠. 활용을 하는데 그 대안을 자꾸 만들어서 붙이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외국에서는 뭐 원전도 뭐 재생에너지다 뭐 그 원전이 그런... 재생에너지로 그 들어가려면요 굉장히 트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이 있어요. 처리장이 있어야 되고, 근데 우리는 없어요 지금. 없죠 지금. 그거 어떻게 들어가요? 그래서 마치 정부에서는 지금 원전이 재생에너지로 카운트가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폐기물이 문제죠. 유럽도 보면 뭐 독일 같은 경우도 제가 예전에 가봤을 때는 어쨌든 그게 가장 큰 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은 원전 이제 안 하겠다고 네, 선언을 원전 뭐 했잖아요. 메르켈 총리가 네, 이제 네. 안 하겠다고 이제 네. 선언을 해서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원전을 앞으로는 줄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네. 지금 당장 스톱 시켜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노후 원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면 가동을 안 시키는 게 좋죠. 근데 지금 그렇지 않은 원전은 일단 그 돼야지 전기를 갑자기 원시 시대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대안을 만들면서 원전 비중을 점점 이렇게 줄여내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원전 비중은 낮추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데 이걸 굉장히 이데올로기적으로 해서 원전 얘기만 하면 마치 원전 스톱 올 스톱 문재인 정부 때 스톱 때 원전 한 기도 없어요. 없죠. 윤석열 네. 대통령이 만드는 것 같은데요. 네. 아니 근데 대통령이... 원전 어디다 만들 거예요? 용산에다 아니... 만들 건가? 제가 부산에 살 때 그랬어요. 부산에 살 때 원전 얘기 많이 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저 고리 원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부산에다 살았는데 그랬거든요. 제가 서울에다 만들으라고 왜 자꾸 지방에다 만들려고 하느냐고 여의도 그런데 다나 만들면 어떠냐고 용산에다 만들어야 되겠네요. 네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건 쪽에 보면 뭐 해결 방법이 과연 있나 하는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과연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난제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최근에 저출생을 고민하지 말고 인구가 감소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기반 하에 그렇죠. 정책을 펼쳐나가자 네네네. 이 주장도 일부 있고 저는 그 주장도 뭐 필요한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네네. 하고요. 다만 지금 우리나라 출생률이 극도로 낮은 거는 이게 젊은 사람들이 미래의 비전에 대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것보다는 나 혼자도 살기 버거운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세상 이 버거운 세상을 물려줘야 되냐라는 그렇죠. 불안감이 굉장히 있는 거죠. 그거에 기후도 사실은 작용하거든요. 네, 기후 우울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 사회 안정화를 시켜놓지 않으면 출생률은 여전히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우선 출생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일단 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을 해야 되고 주거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근데 이게 일자리 문제는 이게 기술이 고도화되고 AI 뭐 이런 거 나오면서 이게 일자리 시장에서 사람들이 이제 오히려 로봇이나 기계에 의해서 밀려나는 네, 네. 그런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생산성이 낮아지냐? 그건 아니에요. 경제적 부가 가치는 일정 부분 높아지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부를 어떻게 잘 나눠 내냐 배분의 문제. 네. 그래서 기본소득이라는 거를 얘기하거든요. 네. 뭐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이런 시대는 이미 산업화 시대고 그럼요. 네. 지났고 네. 지금은 물리적으로 일자리 시장이 줄어드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 돼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어쨌든 생산성은 네. 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청년들에게 잘 나눠서 가져갈 거냐. 그래야지 안정적으로 그렇죠. 삶을 영위할 수 있으니까 그 고민을 해야지 실제 출생률이 종국에는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인구가 감소되는 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추세이긴 하지만 네. 그거하고는 별개로 저출생에 대한 대책은 또 세워야 한다. 그렇죠. 인구 감소를 기반으로 한 정책은 그거 나름대로 하고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금 저출생 뭐 출생률이 너무 많이 그러니까 우리 사회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네. 있는데 네, 네. 그 변화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못 따라가는 게 있는 네.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그게 같이 가면 오히려 새로운 사회에 네, 네. 대한 안정성을 구축하면 네. 이제 이런 좀 안정적인 사회에서는 아이를 좀 한번 놔볼까 이렇게 네, 네. 생각이 되겠죠. 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뭐 계속 뭐 이사 오면 뭐 돈 얼마 주고 뭐 그런 소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뭐 보면 뭐 특히 뭐 시군 뭐 대전이나 좀 시골로 갈수록 네. 이제 그런 정책을 많이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 보면서 아니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데 저 같은 경우도 뭐
주소 이렇게 뭐 옮기면 돈을 줘요. 한 5만 원. 그 주소를 저게 때 다시 또 이쪽으로 옮겼다 또 옮겨 또 돈을 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런 좀 근데 사실 그런 정책들이 뭐 1, 2년 된 게 아니라 사실 지금까지 보면 계속 몇십 년째 사실 그거 비슷한 정책을 해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네네.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어떤 그런 해결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당대리님께서 그쪽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어쨌든 많이 좀 기대를 네. 저도 좀 하겠습니다. 네네. 그 아까 대전시정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었고 행안이 상임위 지금 신청 일단 1순위는 행안위, 네네. 2순위는 이제 정무위, 정무위. 3순, 예, 3순위는 산자위 이렇게 산자위. 예, 신청을 노른자위만 신청했어요. 최고위원이니까 좀 봐주지 않을까 아,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네. 행안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안위 생각을 하고요. 행안위에서 지금 하고 싶은 게 이제 다섯 가지. 네. 예. 첫 번째는 이제 안전 문제, 이태원 문제도 있고 해병대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 사회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수학여행 가다가 또는 놀러 가다가 죽어가는 그런 나라는 만들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잖아요. 참 네. 그래서 안전 국민들 안전 문제 네. 그리고 이게 기후 때문에 또 안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 좀 재해나 뭐 이런 네. 것들 말씀하시죠? 그렇죠. 홍수나 가뭄 뭐 이런 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역시 균형발전. 균형발전. 네, 그렇죠. 우리 대덕구도 혁신도시 지정이 됐는데 지금 아무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시급하게 해야 되고 윤석열 정부가 뭐 지방시대위원회도 만들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지방시대위원회 위원들이 수도권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자기 환경에 의해서 사고도 그렇죠.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역 사람, 그 지방시대 위원회를 왜 수도권 위원들을 이렇게 많이 포진해 시키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고 결국 그거는 균형 발전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부가 철학이 없다고 또 그냥 둘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방 분권 균형 발전에 대한 이야기 그 논의들을 좀 다시 불붙이고 대응 일들을 할 거고요. 네. 혁신도시 수동될 수 있도록 할 세 번째는 세수 구조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조금 바뀌긴 했는데 실제 6대 4 구조 정도로까지 가야지 지역에서 제대로 조금 일을 지방 재정 자립도를 높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이번에 어이없는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지금 그 국세 부자 감세 때문에 국세가 줄었는데 그 국세가 줄은 거는 중앙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거를 지역에다 오히려 책임을 부과시켜서 교부세를 안 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일들 세금 지뢰들 깎아줘 놓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뭐 그리고 이제 아까 기후 위기 말씀 드렸는데 기후 지방 정부가 기후 위기 정책을 잘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든가 아니면 지금은 예산이 다 꼬리표가 다 달려 있어요. 이거는 여기에 쓰고, 이건 여기에 쓰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그러니까 큰 사업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 계획이 하다 보면 약간 이렇게 좀 바뀔 수가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방 정부가 그렇게 못 믿을 정부가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가끔 사고 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감사 기능이 다 있고. 그래도 아주 있고. 간혹이죠, 뭐. 예. 예. 대부분은 훨씬 능력 있는 분들이 그럼요, 일을 하시거든요. 주민들이 또 뽑아주신 분들이신데. 그러면 포괄 예산을 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포괄 예산을 해야 된다. 기후 위기 관련해서 막 에너지 정책 해서 이거는 뭐 그 예산을 내면 그 뭐 한 1억 정도 예산이 나는 1억 그냥 주는 거죠. 그 안에서 예산을 쓰도록 하고 나중에 감사를 그 대신 철저하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좀 전환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역화폐 활성화하는 정책 다섯 가지가 제 주요 과제입니다. 너무 많나요? 아니요. 너무 많은 게 아니라 다들 필요하고 또 뭐 꼭 이루어져야 될 것들 같거든요. 저도 뭐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 4년이면 짧겠죠? 아, 그럼요. 당연히 짧죠. 길게 해야 되겠죠? 길게 하셔야 돼요. 당연하죠. 한 그 원래 뭐 의원님들 말씀들을 보면 4년 동안에는 별로 입법 하나 하기가 4년에는 사실은 기반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고들 하더라고요. 대덕구도 지금
3대 과제가 있어요. 네네. 일단 아까 얘기했던 혁신도시를 네. 가시화하는 거, 정착시키는 거고 두 번째가 산업단지가 여기 산업단지. 있잖아요. 네네. 대전산업단지, 대덕산업단지도 있고 네. 이게 제조업 중심의 낡은 산단이잖아요. 그렇죠. 대전산단은 50년 되게 오래됐죠? 예, 됐으니까. 근데 여기가 일자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혁신산단으로 만들어 놔야 되고 그리고 이 기술 혁신도 해야 되고 네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거는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네네네. 이 과제도 있고 세 번째 과제는 철도. 네, 대덕구가 면적도 적은데 그린벨트가 어쨌든 포지션이 높고 근데 지금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뭘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고 네. 우리가 갖고 있는 땅 중에 주차장 부지가 있어요. 네네네. 뭐 대덕구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철도 공사에서 갖고 있는 거지만 그거를 공동으로 어쨌든 뭐 공공의 땅이니까 공동으로 잘 개발을 해서 대덕에서 필요한 뭐 집이나 청년주택이나 문화공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철도 때문에 도심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공서가 법동하고 대하동 나눠져 있고 그래서 거기를 위를 씌우든 아니면 밑으로 집어넣든 지하화를 하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거기도 또 땅이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과제인데 이 세 가지 다 어느 것도 녹록한 과제가 그렇죠. 없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 4년 동안은 이 세 가지의 기반을 만들고 좀 닦고 필요한 법을 제정하든 아니면 뭐 환경영향 평가, 그렇죠. 그 경제성 평가, 네네. 뭐 이런 것들이 우선돼야 되니까 그 평가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그 다음에는 이게 법을 만드는 법을 4년 동안 어쨌든 기반을 만드는 기반 다 돼. 네, 그리고 필요한 뭐 그 재정 평가나 이런 것들을 좀 예비 타당성 검토나 이런 것들을 끝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실질적인 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목표입니다. 어쨌든 뭐 그 지금 뭐 대전 시민들도 그렇고 대덕 구민들도 그렇고 또 구청장 하시면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워낙 또 많이 알고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서 아마 좀 기대하는 바가 클 것 같거든요. 그 시민들이나 아니면 뭐 그 구민들이 우리 뭐 그 시민들한테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뭐 가고나 이런 말씀인데. 이번 그 총선을 통해서 사실은 이겨서 당선돼서 좋다 이런 것보다는 정말 국민들이 두렵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국민들, 시민들만 바라보고 정치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특히 지금 과제는 민생 그리고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우리 사회에 어떻게 잘 정착시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제들을 하는데 우리 국민들과 늘 상의하고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목소리도 이렇게 소홀히 듣지 않고 늘 경청하고 함께 그 일을 해내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은 우리 지역 주민들의 를 지켜내는 강한 국회의원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지역 주민의 삶을 지켜내는 실력 있는 국회의원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들과 동고동락하는 따뜻한 국회의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회의원의 세 가지 상을 잘 체현해서 우리 대덕 구민들이 아 박정현 뽑아준 보람이 있다라고 느끼시는 그리고 박정현 정말 자랑스럽다 좋아한다 이런 사랑받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어쨌든 주부로서 또 뭐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정치하시기가. 주부 노릇을 안 합니다. 불온각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늘 초토화되어 있습니다. 뭐 먼지가 펄펄 나고.